지난달 주요 치킨 메뉴의 가격을 올렸던 BBQ 치킨이 한 달 만에 나머지 품목의 가격도 일제히 올렸습니다. 여기에 AI 때문에 닭고기 가격이 다시 들썩이면서 다른 업체들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BBQ가 사흘 전부터 치킨 제품 20여 종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적게는 900원에서 최대 2,000원을 인상했는데 가장 비싼 구이 제품은 기존 19,500원에서 21,500원이 됐습니다. 한 달 전 10가지 주요 메뉴 가격을 2,000원 정도 인상한 데 이어 나머지 치킨 품목 가격을 일제히 올린 겁니다. 업체 측은 당초 지난달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려고 했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치킨을 한꺼번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워낙 그 저항이 좀 셌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올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BBQ를 시작으로 교촌치킨이 지난달 말 평균 6에서 7% 가격을 인상했고 KFC 역시 이달 초 주요 제품 가격을 최대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치킨값이 들썩이자 소비자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5,000원 이 정도면 사는데 이제 치킨 가격을 2만 원으로 올리면은 저는 차라리 뭐 다른 음식을 먹을 것 같아요. AI의 영향으로 닭고기 가격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머지 다른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